이제 귀자 이제 투. 네.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귀자 원은 네 대충 들었고, 이제 좀 더 깊게. 깊게 디테일하게. 네. 저도 디테일하게. 좀 짧은 지식이기는 하지만 귀접이란 이제 아까 전편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꿈을 꾼 거 같이 느끼지만 꿈을 안 꾼 거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눈을 감고 있는데 비몽사몽. 이런 거에 누군가와 섹스를 하는 꿈을 꾼 것이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야. 네. 그러면은 뭐 꿈속에서 뭐 누구랑 잤는데 뭐 남자면은 뭐 사정을 하고 여자들은 오르가즘을 느껴서 뭐 팬티가 젖고 이불이 젖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그게 귀접이거든. 네. 근데 그 귀접이 처음에는 꿈인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일반 사람하고 잠자리 하는 것만큼 그거를 못 느껴. 네. 그 느낌을. 네. 그래서 난중에는 일반 사람하고는 잠자리를 못 하고 꿈속에서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귀신이. 그치. 귀신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무슨 얘긴지 알아?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자주 되면은 이 그 귀신이 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갑자기 빼짝 마른다던가 아니면은 뭐 하는 일을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뭐 많이 좀 때려치고 싶고 뭐 이렇게 변덕이 일어난다라던가 아니면 사고수가 들어온다라던가. 네.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점집에 돌아다니면은 뭐 너 허주가 들었다 뭐 신받아라 뭐 이렇게 등등 선생님들 보는 것마다 뭐 이렇게 점사가 틀리겠지만 대부분 허주라고는 얘기는 하실 거야. 근데 정말 받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도 한 번씩 너 신이 왔다 뭐 신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그래서 신을 잘못하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 귀접이라 전번에 그 이런 전화도 왔었어. 밤마다 어떤 여자가 찾아온대. 네. 밤마다 어떤 여자가 찾아오는데 자기 거기를 엄청 빨아준다는 거야. 진짜야. 네. 그 사람이 이거 유튜브 보고 나한테 전화했어. 네, 네. 자기는 이거 어떡하냐고. 네. 그래갖고 내가 그냥 나도 그냥 장난으로 웃어 넘겼지. 네, 네. 왜냐면은 자기가 진짜 궁금했으면 예약을 하고 점을 보고 어? 네. 그리고 나한테 질문을 했을 텐데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너무 급하다 그래갖고 우리 실장님이 바꿔줬는데 밤마다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루에 막 5번, 6번씩 빨아주는데. 네. 자기 막 죽겠대. 일반 생활도 못하겠고. 그래갖고 내가 웃으면서 아니 아저씨 귀접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그 귀신을 왜 내쫓아. 아저씨는 좋겠다 복받았네.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귀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게 횟수가 자꾸 잦아지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게 귀접이고 귀신이라는 걸 알지만 처음에 한두 번은 몰라. 그러니까 꿈속에서든 뭐든 뭐 아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뭐 사정을 했어 오르가즘을 했어 이렇게 느끼지만 그게 귀접일 수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냥 단순히 꿈을 꾼 건지 내가 꿈속에서 사정을 하고 오르가즘을 느꼈는지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느끼는 거니까 잘 판단을 해야겠지. 근데 귀접을 잘못하면 허주에 들릴 수 있고 인생이 좀 길흉화복에 따라서 심하게 이렇게 기복이 많다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좀 망가질 수 있지. 그 사람 봐봐. 그 여자가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일반 생활을 못한대잖아. 맨날 빨아줘가지고. 아, 난 꿈을 안 꿔서. 꿈을 안 꿔가지고? 응. 나도 그런 꿈 몇 번 꿔봤었어. 나 한 번 안 꿔. 웬 할아버지가 그렇게 오더라고. 그랬고 나는 그런 꿈을 꾸는 게 한 네. 번씩 그런 꿈을 꾸는 거는 뭐 신령님하고 합의되는 꿈인가 보다. 근데 이거를 창피해가지고 뭐 우리 신아버지는 남자니까 네. 아버지한테 뭐 붙잡고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네. 내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근데 자꾸 할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건들더라고 한동안. 그랬고 네. 그냥 나는 우리 신령님하고 합의가 잘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 근데 나도 자주 꾸는 꿈은 아니야. 뭐 1년에 한두 번? 나 한 번도 안 꾼 적이 있는데 왜? 아니 귀신도 이겨냈잖아 흉가 가가지고. 그래.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연예인하고 잠자리 하는 꿈 뭐 네. 모르는 사람하고 잠자리 하는 꿈 그냥 거기서 잠자리만 했다라고 하면 끝나지만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고 희열을 느꼈다면 네. 그거는 그러고 그런 꿈이 자주 되면 귀접인가 라는 그런 생각은 또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사람 몸이 사람 몸에 혼백이 들어와가지고 잠자리를 하는 거라. 내가 그냥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에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그 잠자리를 하는 거라. 종류는 여러 가지야. 이거 보면 사람들 많이 보겠다. 이거? 재밌으니까. 아니 나는 내가 원래 좀 이거를 좀 잘하잖아. 아니야? 아무튼 끝. 아씨 진짜 왜 그래.